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제가 지금 조용히 얘기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어제 제 동생 주현이랑 술을 이빠이 먹고 지금 주현이는 자고 있습니다. 오늘 주현이를 골탕 먹일 생각인데요. 얼마 전에 MIB19라는 회사에서 메일이 한 통 왔거든요. 제 영상을 즐겨보고 있다고 엄청 기똥찬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주현이를 놀려볼 생각입니다. 과연 주현이의 반응이 어떨지. 자 여러분 가시죠. 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니 일어났다고. 아니 뭐 계속 뭐 잠을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여. 아니 일어났다니까. 아씨 잠도 못 자게. 씨. 아 머리 너무 아파요 갑자기. 술을 왜 이렇게 처먹냐고. 아 술값 네가 내게 해놓고 내가 냈다 어제. 아 그랬어? 어 8만원 나왔어 지금. 내가 낸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씨. 내가 냈잖아 3만원 버는데. 8만원을 다녀도 3만원이야 씨. 아 내가 계산을 잘 못해. 빨리 줘 4만원. 나 한 달 요금이야 그거. 3만원? 8만원 보냈어. 보냈어. 어? 8만원 왔는데? 먹고 꺼져 그냥. 땡큐. 아 뭐지? 이거 봐야 되나? 뭐 봐야 되지? 뭐 보는데? 뭘 이런 걸 보고 있어? 아 너 이런 거 싫어해? 나 다 뗐지. 아 아파. 아 뭐 봐야 되냐? 아 빨리 밥 먹자고. 아니 왜 자꾸 닿냐고. 아니 근데 아침부터 왜 이게 눈에 들어가 이게 지금? 한번 봐봐 일로 와봐. 이 여성 한번 봐봐. 뭐야 얼굴? 잘 봐. 됐다 와. 밥 시키라고 짜라면 시키라고 짜라면. 아니 너 이런 거 보잖아 너도. 나 원래 안 봐. 안 본다고? 다리를 왜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 점수한테도. 아 점수한테도? 봐봐 이분 이 귀엽지 않아? 아 빨리 밥 시켜달라고. 네가 시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짜장면 저가 조금 낯을 가려. 아 그냥 이거 띄어 넘게 부릉부릉 되잖아. 야 너는 야 너 진짜 하수다. 이런 영화들 있잖아 스토리가 중요해. 어? 주연이 누군지. 주연 여기 있잖아. 아 뭐 먹을 거냐고. 짬뽕. 짬뽕? 속쓰리다. 뭐하는데. 아 이따 이거 시키놓고. 아 관심이 없어 진짜로? 나는 그런 거 안 봐 원래. 아 소리 안 좋은데. 아. 어 잠깐만 나 나갔다 와야 돼. 차에 갔다 왔어. 왜? 아 뭐 가지러 가야 돼. 아 야 그거 좀 사와줘. 그 술 깨는 약. 이거 술 깨는 약 내가 있어? 아이씨. 어, 너무 맛있다. 남배우분한테. 네. 아, 왜 안 해? 아, 저는 어릴 때 좀. 우와 씨 됐는데? 들어와! 뭐지?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저 상현이 오빠. 아 들어오세요. 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상현이 잠깐 나가가지고요. 아 네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마스크 벗으시죠. 실례인데. 아 벗으세요. 편하게. 반바지가 되게 짧으시네. 아유 시원하게. 저 또 허벅지가 되게 브리핏 피부라서. 그 뭐 상현이 형이랑 알게 된 게 얼마나 됐죠? 제가 지금 21살이거든요. 아 21살이요? 네. 말 편하게 할게요. 저는 주현이에요. 주현. 주현? 아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수현이요. 아 수현 비슷하네. 아 편하게 하세요. 진짜 괜찮아. 아 잠바 벗어. 아 편하게 하세요. 저 괜찮아요. 아예 편하게 하세요. 아 벗을게요 여러분. 아 벗으세요. 편하게 벗으세요. 저 괜찮아요. 왜요? 아, 아닙니다. 어 근데 아까 반말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예 반말. 좀 불편한가? 아니 반말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잘 안 돼. 너무 별로죠. 예? 아 아닙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다고요? 예. 아 근데 진짜 튼실하시네. 뭔가 되게 뽀얗고. 뽀얗지 않아? 네 되게 예쁜데요? 아 그래요? 만지고 싶고. 아 근데 그 현 씨는 그럼 학생? 저는 배우 하고 있어요. 어? 어느 쪽? 저는 영화인데 로맨스 네. 이런 느낌? 어? 저 영화 되게 혹시 출연하신 거 있으세요?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름이 첫떡이라고. 예? 첫떡이요. 네? 예 첫떡이라고요. 첫떡. 첫떡이요? 아 네. 영화를 웬만하면 다 봤는데 첫떡이라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뭐 CGV나 이렇게 메가박스나 상영을 한 건가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상영한 건 아니고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아, 그럼 아까 그 떡이라고 하신 게 그 방앗간 그 이렇게 빻아서 나오는 그 떡이 아니라 그 우리 아는 떡? 응. 아. 손님들은 모두 다 아는 그거. 아.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 그냥 뭐 핸드폰 보고 그냥 있었어. 네, 뭔가 컴퓨터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하셨는데? 아 이게 이게 제가 이번에 브라질 수축관 이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거든요. 이게 되면 제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아, 되게 중요하신 건가 봐요. 되게. 아주 극비리에 그 실례가 안 된다면 네. 혹시 하신다는 그 배우가 에로 배우를 하신 건가요? 네 맞긴 한데 오. 관심 있으세요? 아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오빠 허벅지 되게 단단한 것 같은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니 뭐 허벅지 우와 대박이다. 아 근데 이렇게 만지면 잘 모르고 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단단하다 오빠 여기서 단단하죠? 힘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니 힘 준 건데요? 아 힘 준 거예요? 네 오늘 진짜 단단하다 여기 되게 단단하죠? 되게 귀엽다. 아, 다시 시작. 아, 안 돼도 돼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첫 떡이란 그 작품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이죠? 옆에 여배우의 이상형에 맞는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의 주인공이시고. 네. 그럼 뭐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수영장 씬 이런 것도 있고, 쇼파에서도 그런 씬이 있고, 야외 뭐 바다 벽 이런 것도 다 있죠. 아닙니다. 뭐 보고 있었어요? 아니 그 사업권 그것 때문에 아 머리 많이 아프네 오늘. 아 조금 이상한데? 예? 한 볼게요. 사업 뭐 예? 아예 사업 아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아 이게 제가 그 수출 사업권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 진짜요? 네. 마이크는 아니야. 또 오빠 상인 오빠 왔나 보다. 상인 오빠 또 오셨다. 아 뭐야? 예? 이거 난데? 아니 이거 제가 본 게 아니라 상현이 형이 아침부터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말렸어요. 보지 말라고. 왜 아침부터 보고 있냐. 그 말, 전 아닙니다. 아, 진짜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수현 씨가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저는 안 봐도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이렇게 한데 제가 보고 있으면 그건 진짜 잘못한 건데 저는 수현 씨는 이제 알았고 그 전에만 보고 그 후에는 보지 않았어요. 잠깐만 이렇게 확인을 한 것 정도라서 오해입니다. 근데 이 차 씬보다 네. 수영장 씬도 좋은데. 아, 수영장 씬도 약간 이제. 와. 괜찮지? 와. 좀 봐. 아니야. 틀어줄까? 아니 됐습니다. 괜찮은 게 더 좋아? 아 이게 또 진짜. 상인 왔나 보다. 야 왜? 왔어? 오빠 안녕. 상인 왔어? 왜 그래? 너 왜 무릎 꿇고 있어? 왜 그래? 뭐 잘못했어? 형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또 그게 무슨 말이야?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형이 보고 있었잖아 이거. 뭘 봐? 뭘? 너 모르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수현이잖아. 응. 형이 아침에 보고 있던 거잖아. 뭔 소리야? 내가 이런 걸 보니? 오빠 이런 거 안 봐. 뭐야? 왜? 야, 너 일부러 수현이 앞에서 튼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이 친구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형이 보던 거잖아. 수현아, 일로 와. 안 되겠다. 야, 수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켜서 보냐, 그거를? 아, 네가 봤잖아, 네가 봤잖아. 빨리 말해. 나는 안 봤다고. 진짜 너 그렇게 살지 마. 수현아, 수현아,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아, 진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어디 봐! 저 뭘! 왜! 방금 뭘 봐! 방금 안 봤어! 아! 수현아 저기 플레이 버튼 좀 눌러주고 와. 가자. 야 간다! 아니 같이 가! 잠깐만 좀 봐! 오 씨발 오 씨. 아니 같이 가자고! 아이씨! Let's go. Straight up the top, just so you know, ain't no stopping us. Yeah, I see you've been watching us. You could try, but you better off. I ain't a spectate from the audience. Why you hating from the bleachers? Cheerleaders is loving us. Grab a pom-pom, baby. Last year we was last place. This year we in first. We was hungry for the title. Now we quenching our thirst. You was on your best behavior. Yeah, we on our worst. Killing the competition. Rolling around.